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입니다. 자, 저희 가게의 가든에 그 벚면에 저희가 그 두릅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아주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에 가시면 두릅을 지금 따실 수가 있는데요. 두릅이 다 크기가 지금 딱 먹기 좋은 크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 아주 실하죠? 지금 딱 먹기 좋게 이렇게 피었어요, 여러분. 자, 두릅은 여러분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좋잖아요. 두릅이 이게 당뇨에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렇게 실해요, 이렇게. 저희 가든, 산골 맛집 가든에 거기에 지금 이렇게 잘 자랐어요. 저희도 지금 따가지고 얼른 이것도 몇번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 저희도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거는 누가 다 따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딱 먹기 좋고 집 가장자리에 심어 놓으면 이렇게 따서 드시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릅 나무가 여러분 당뇨에 좋은 거 아시죠? 두릅 나무가. 그래서 여러분 나가셔서 뜯으시면 참 좋아요. 지금 따세요. 얼른 따셔서 드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지금 한 자루 뜯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빨리 따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로 장아찌도 담그시고, 나물로 해서 드시고, 데쳐서 초장에 나가면 드셔도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빨리 가셔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